아침 출근길 공기가 다소 서늘하긴 하지만 내리 쬐는 가을 햇살 정말 상쾌하고 또 기분 좋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우리말은 햇살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동살입니다. 동살은 순 우리말로 새벽에 동해 뜰때 비치는 햇살을 말하는데요. 소설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까요? 오른편자락이 강구를 물고 있는 자유원 언덕은 동살이 들기 바쁘게 해가 비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용구로는 동살이 잡히다가 있는데요. 동쪽 하늘에 부옇게 동살이 잡혀오고 있었다처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말로는 도들볕이 있습니다. 해돋이 무렵 처음으로 솟아오르는 햇볕을 의미하고요. 도들볕과 비슷한 말로는 햇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들볕이 햇볕의 힘찬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면 햇귀는 소중하고 존귀한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도들볕이 잘 드는 곳은 도들양지라고 하는데요. 예부터 이 도들양지는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곳으로 여겨져서 소중한 유산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우리말 동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의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